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공동 연구팀의 임상시험 도중 참가자 한 명에게서 희귀질환인 횡단성 척수염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4일 만에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재개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독립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제규제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검토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 세계 임상시험을 중지했었다. 영국의 위원회가 조사를 마쳤고 임상시험을 재개할 만큼 안전하다며 시험을 재개할 것을 의약품규제청에 권고했다 전했고, 브라질 보건부 산하의 국가위생감시국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시험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1억 2천만 개, 우한에서 1억 개등 1년에 총 3억 개의 백신 생산 능력을 보유한 중국의 국영 제약회사 시노팜이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영 제약회사인 시노팜의 자회사가 최종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시험 삼아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했는데, 이 가운데 부작용 사례는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험 참가자 중단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는데요. 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백신 고위험 지역으로 파견된 수만 명 가운데 단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노팜은 지난해 영업수입이 무려 5천억 위안, 87조 1600억 원에 자회사가 1500개, 직원 수가 15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국영 기업인데요. 세계 500대 제약회사 중 랭킹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8개월 전 174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아랍, 아르헨티나, 페루 등총 10개 국가에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윈타오 부총재는 시노팜의 백신 생산 능력은 연간 3억 개인데 이미 5억 개의 백신 주문이 들어온 상태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국도 시노팜의 백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라며, 이상 반응이 굉장히 낮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를 통해 시노팜의 백신 효과와 안정성을 함께 확인 중이다. 좋다고 판단되면 선구매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산 백신이 중국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대로 안전한지, 과연 제대로 된 효과를 보일지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2년 전 중국 전역을 뒤흔든 가짜 백신 사건,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백신 개발회사 창춘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광견병 백신 11만 개를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생산 데이터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13억 중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더 충격적인 부분은 중국 당국이 이미 불량으로 확인된 이 백신의 위법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는 중국 우한의 한 제약회사는 이미 폐기 대상인 백신 40만 개를 유통하다 적발된 바 있죠. 중국의 백신에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다. 방역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두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백신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 기업들과 협상을 통해 한국 인구의 60%인 약 3천만 명이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글로벌 백신 개발 상황에 맞춰 도입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백신을 선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는 물론이고 개발이 실제로 성공할지 여부도 불확실해 보인다. 무작정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선구매 계약을 위해 1723억 원을 마련했고, 한국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할 계획인데요. 한 명당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위안보증 부담금을 합산해 7달러, 총 7천만 달러를 다음 달 9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U 글로벌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상황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과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인데요.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이 1단계 확보 물량을 3천만 명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선 접종 대상자와 집단 면역 수준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다. 집단 면역은 인구의 60에서 70%가 면역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 수준까지는 가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모더나뿐만 아니라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 다수의 기업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기업마다 개발한 백신의 종류가 다르다. 종류별로 조합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 전했습니다. 또한 임 국장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의 백신 개발회사 노바백스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전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에 있는 공장 L하우스를 풀로 가동할 경우 5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일정 물량을 한국이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킴 사무총장은 WHO가 참여한 글로벌 백신 개발 프로그램 코백스의 목표는 2021년 말까지 백신 20억 회분을 생산하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 20%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의사나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접종받을 계획이다. 대형 바이오 회사들이 직접 생산도 하겠지만 위탁 생산이 많을 전망이다.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 첨단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과 시설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부분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품질 좋은 백신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K-방역에 이어서 글로벌 백신 생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을 요청해왔는데 이 중에서 특히 싱가포르가 가장 강하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밀접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외교관은 개발도상국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선두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 자신들을 우선순위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신을 무작정 믿고 사용할 수도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했습니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시면 말레이시아는 1만 명 미만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필리핀 16만 명, 인도네시아 14만 명, 카자흐스탄 12만 명, 그리고 인구수가 56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싱가포르에서 5만 5천 명, 즉 인구의 1%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급박한 상황인데요. 한국이 확보한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한국인들에게 돌아간 다음 남는 물량을 두고 동남아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외교 당국자는 한국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현실화되면 서울에 있는 개발도상국 대사관들 사이에서 백신 외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는 이를 이용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관련 지역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확장시킬 수 있다. 전했습니다.